아, 수요일 컨텐츠 원래 전화 데이트였는데요. 전화 데이트도 이따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전화 용기 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낼수 있게 카테고리를 정해드리려고요. 제목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중국어 과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다 같이 21개의 과일 이름을 무조건 다 외울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 보는 과일도 있었어요. 막 저도 이런 과일 있었어. 이거 두리안 이런 거 과일 이름 중국어를 알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21개를 미친 듯이 이렇게 반복해서 외워. 그리고 전화 데이트 할 때는 그 21개의 과일 중에 어떤 분이 문제를 내고 우리가 그걸 맞추면 돼요. 근데 그냥 외우면 기억이 안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일단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과일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 영상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首先呢，大家跟我一起认识一下。首先呢，大家여러분跟我나랑같이练习연습一下，해보겠습니다。잡아보세요。首先呢，大家一起练习一下。首先呢，大家跟我一起练习一下。자，받아서보겠습니다。首先呢，大家跟我一起练习一下。首先呢，大家跟我一起练习一下。이런 영상을 많이 구했거든요. 이게 카테고리별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카테고리 정해서 같이 다 외우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전화 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그래야 전화하시는 분도 부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다 같이 외우는 게 우리 목표예요. 끝나고 시험 볼 거예요. 首先呢, 大家跟我一起练习一下, 练习 연습합시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水果，水果. 공부하실 거는 水果고요. 水果. 오늘은 과일 공부할 거예요. 쉐이구어. 삼성이기 때문에 앞에 거 이성으로 발음하셔야 돼요. 쉐이구어. 쉐이구어 아니고요. 쉐이구어. 따라해 보세요. 쉐이구어. 시작. 쉐이구어. 시작. 쉐이구어. 여기 21개에서 이따 내가 몇개 외웠는지 다 시험 볼 거야. 한명한 명. 시험 볼 거야. 열심히 정신 빡 차리고 같이 외워 볼게요.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第一种水果是第一种水果是芒果。芒果。芒果。芒果，요거는녹음된거라서芒果，芒果，芒果。芒果，한국비슷해요。芒果，哦，糖葫芦你写的很好，完美。芒果，喜欢吗？芒果，我喜欢，不过芒果很贵，너무비싸。芒果，첫번째，芒果。榴莲。榴莲，榴莲，哦，芒果좋아요。21개예요。두번째，榴莲，요거，냄새나는거。榴莲，durian，我不能吃一个哟，不会吃一个哟，我不可以吃一个哟，어떻게써야될까요？不能吃，不会吃，不可以吃，哪个是对的？不能吃，不会吃，不可以吃，뭐가맞을까？不能吃，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不能吃，我不能吃，나못먹어。我不能吃，我不能吃榴莲。大家能吃吗？먹을수있어요？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더라. 근데 어떤 데는요, 이게 막 이렇게 써 있는 데 있어. 담배 X, 총 X, 뭐안 되고 뭐안 되는 어떤 입장한 장소에 이거 리오리엔 그림 있고 리오리엔 못 갖고 들어온다고. 그게 되게 강력해. 이게 어떤 데 가면 리오리엔은 반입 금지된 게 있어요. 비싸서 못 먹어요. 아, 근데 이게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야. 약간 홍어 같은 느낌이야. 草莓，草莓，草莓，草莓，草莓，草莓。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발음, 草莓，삼성 이성 발음입니다. 草莓，草莓，草莓，딸기，딸기，딸기。이렇게 이거 발음하기 되게 힘들어요. 꼭 연습해 보세요. 草莓。香蕉。바나나는 기니까 길게 일성으로 香蕉. 바나나 길어서 香蕉, 香蕉. 길게 하세요. 바나나는 길게 香蕉, 香蕉. 荔枝。이거 나도 몰랐어. 荔枝, 나도 몰랐어요. 荔枝, 荔枝.
이게 한국어로 여지라고 한대요, 여지. 이게 우리나라에 잘 나오는, 요새는 어디 가면 있나? 뷔페 가면 있던데, 우리나라에 잘 없어서, 리즈, 리즈. 양귀비가 좋아했다고 합니다. 리즈. 여지라고 하는데? 葡萄 잠깐만. 부타. 부타.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전에는 부타오라고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사전에는 이성, 이성으로 나와요. 근데 중국인들 발음은 일반적으로 부타오. 부타오. 뒷발음이 어떻게 들려요? 네이버에는 부타오지만 실제 현지인들은 부타오. 뒷발음 어떻게? 부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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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발음 경성으로 처리하시는 게더 현지인들이 하는 발음에 가까워요. 굳이 이거를 보도 하지 말고요. 보도. 보도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부타, 부타, 桃子 타우즈, 타우즈, 타우즈. 복숭아라는 뜻이고요. 중국인들은 친구가 아플 때 복숭아 선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타우즈의 타오라는 발음이랑 도망가다의 타오 발음이 똑같아서 복숭아 먹고 감기 도망가라고, 복숭아 먹고 병균 덩어리 도망가라고 병문안 갈때 다오즈 많이 가져갑니다. 橘子 쥐즈, 쥐즈고요. 글자 보시면 쥐즈 글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글자랑 조금 다르죠. 쥐즈 신공약 중국어에 나오는 글자랑 달라요. 여러분들이 신공약 중국어에서 봤던 그 쥐즈는 거대호님이 쓴요 쥐즈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거 어떻게 써 있어요? 쥐즈. 쥐즈 검색하면 두개 나올 거예요. 쥐즈. 둘다 쓰이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글자가 살아남을까요? 위에 것도 쥐즈. 똑같이 귤로 쓰이고요. 아래 것도 쥐즈. 귤로 쓰여요. 우리나라 교재에는 대부분 아직까지는 아래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살아남을까요? 우리가 중국어를 많이 하게 됐을 땐 아마 쉬운 게 살아남을 거예요. 아마 밑에 글자는 점점 없어지고 위에 글자가 살아남겠죠? 쥐즈. 쥐즈. 이제 요걸로 같이 외우면, 그리고 이 글자가 길할 길자가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길하다. 입춘 대길 할때그 길자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윗글자가 살아남을 거예요. 쥐즈. 西瓜, 시과. 욕처럼 시과. 木瓜, 무과. 무과,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더라? 시과, 무과는 우리나라 말로는 파파야, 무과라고도 하고요. 무과는, 이거 붙여서 무과 이러면 나우통같이 이렇게 약간 멍청한 애들도 무과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과일의 뜻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샤과 이런 게더딱 있기 때문에 무과는 멍청이란 뜻보다는 과일 그대로의 뜻이 더 많아요. 무과, 무과, 무과. 椰子 椰子, 야자수 댁에 가면 기분 좋잖아. 막 놀러 갔을 때 있으니까 椰子, 야자수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椰子, 야자 열매, 야자 열매를 뭐라고 하지? 야자 열매를 야자 열매라고 하는군요. 야자, 얼마나 기분 좋아? 椰子, 椰子, 好, 椰子, 琵琶 琵琶. 琵琶는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것 같긴 한데 여기 보면 이게 비파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비파나무라고 하는데요. 비파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 발음도 어때요? 얘 발음도 비파. 얘도 비파. 얘도 비파. 그래서 생긴 게 이거 같이 생겨가지고 얘도 그냥 비파. 글자만 식물 글자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고요. 축구하고 싶은 이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비파. 비파. 누가 21개 다 배우는지 보겠어. 火龙果 호어롱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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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잘 모르죠? 용과래요, 용과. 이렇게, 요렇게 생긴 거. 호어롱구어. 호어롱구어. 무슨 맛이에요? 아무 맛도 안 나요? 호어롱구어. 그냥. 뭔가를 시원한 걸 씹고 있구나. 근데 무슨 맛인지는 잘 몰라. 후어롱구어, 후어롱구어, 후어롱구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맛은 아무 맛도 안 나. 후어롱구어. 柠檬 레몬, 柠檬, 柠檬, 레몬, 柠檬. 菠萝
菠萝, 파인애플, 蓝莓, 아까 草莓, 딸기였고요. 蓝, 파란색 할 때 蓝 써가지고 蓝莓, 그러면 블루베리예요. 蓝莓. 다 돼가. 猕猴桃, 猕猴桃. 猕猴桃는요, 난 얘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猕猴는 원숭이예요. 타오는 복숭아예요. 원숭이 복숭아, 이게 원숭이가 이걸 좋아해요? 앞에 있는 미호는 원숭이거든요. 원숭이를 우리가 잔나비라고 하잖아요, 할머니들이. 미는 잔나비, 호는 원숭이, 그리고 타오는 이게 복숭아인데, 원숭이랑 복숭아 만나면 왜 키위일까? 왜일까? 내가 유래를 찾아봤는데 모르겠어. 그 유래가 확실치 않아. 미호타오, 미호타오, 미호타오라고. 왠지 모르겠어요. 원숭이가 좋아해서 키위, 미호타. 아, 모양이 키위 같아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모르겠어요. 알게 되는 사람 얘기해주세요. 미호타오. 키 껍질이 원숭이 털처럼 생겨서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프링 언니가 말하면 왠지 진짜 같으니까. 미호타오. 미호타오. 다 돼가요. 빙고. 거저죠, 빙고. 빙고. 하미과. 하미과, 하미과, 하미과 우리나라에 없어요. 하미과, 하미과 진짜 맛있는데 이거 맛을 알려줄 수가 없어. 하미과는요, 신장 하미 일대에서 나는 멜론을 얘기한대요. 멜론 맛이에요. 하미과, 하미과는 하미라는 동네에서 나는 과일이라서 하미과라고 하고요. 참외에 가까운, 참외랑 멜론이랑 그 가운데 맛 정도가 나요. 하미과. 잉타오. 잉타오. 잉타오의 잉은 우리 애기 갓난애기 할 때 잉자예요. 영아. 아주 갓난애기 잉자고 뒤에 있는 타오는 복숭아. 복숭아 중에 갓난애기 잉타오. 잉타오. 하미가 좀 심심한데 잘못 샀어. 진짜 맛있는데. 하미과 잉타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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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5까지예요. 21개 한 거고요. 이따가 복습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스크린샷 다 따왔거든. 발음이랑 같이 발음교 보면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쉐이구어입니다. 쉐이구어, 쉐이구어. 같이 한번 기억나는 만큼만 해보세요. 1번. 1번이 뭐였게? 1번이 뭐였게? 누가 정신 차리고 했는지 보겠어. 1번은 열대과일이고요. 우리 닉네임 중에, 기억하는 사람 있네. 1번은 망고였습니다. 망고. 망고. 망고니까 망고. 망고. 두 번째는 려울리엔. 이게 두리안이었어요. 려울리엔. 려울리엔. 두리안. 려울리엔. 약간 냄새 많이 나는 거. 能吃榴莲吗? 我不能吃榴莲. 我不能吃榴莲. 草莓, 草莓, 딸기. 딸기를 보통 중국에 있는 90년대 이웃태생한테 야, 넌 딸기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딸기는 보기에는 되게 예쁘고 신선하지만 조금만 힘을 주면은 퍽 터져요. 그러니까 멘탈이 약한 사람을 草莓族라고 해요. 멘탈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어이 그 멍청해 그러면 나 멍청하대, 난 병신인가 봐 이렇게 하는 애들을 草莓族라고 불러요. 자오메이 클럽, 자오메이주.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다 자오메이주죠. 자오메이주. 유리 멘탈, 두부 멘탈, 자오메이주. 자, 바나나는 기니까 일성으로 시앙지아오고요. 여태까지 시앙요 글자가 HSK 3급 쓰기 문제에 빈도가 굉장히 높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시앙지아오. 지아오를 묻는 적은 별로 없고 시앙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HSK 3급 쓰기에 시앙자오, 시앙 정도는 쓸 수 있어요. 3급 시험 볼 수 있어요. 시앙자오, 시앙자오, 바나나, 바나나. 이거 뭐였게? 리즈, 여지. 우리는 리치라고도 하던데, 그쵸?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저는 과일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리즈, 리즈. 저는 귤만 먹어요. 깎아 먹기 귀찮아서. 리즈, 리즈, 여지라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 有钱人才吃到荔枝，我没有机会吃荔枝。 먹을 기회가 없죠. 荔枝. 양귀비가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荔枝. 여기 네이버에서 갖고 온 거라서 이게 부타오인데요. 일반적으로 네이티브들은 부타오. 부타오. 뒷발음을 경성으로 많이 발음합니다. 부타오. 병을 외워야 하나요? 하다 보면 외워져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요. 그냥 입으로 익히세요. 그럼 알아서 외워져요. 부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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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한자를 외워야지 병을 외우는 건 크게 의미 없어요. 부타오. 타오즈. 복숭아고요. 타오즈의 타오라는 이 글자랑 타오, 도망가다의 타오가 소리가 같아서 병문안 갈때병 달아나라고 타오즈를 많이 가져가요. 시완츠 타오즈마, 시완츠 타오즈마 이렇게 쓰면 되고요. 다들 엄청 빨라요. 할 시간에 쓰면 본인도 할수 있어요. 타오즈, 타오즈. 자, 다음 거는 쥐즈, 쥐즈. 요거는 유땡땡 발음이기 때문에요. 쥐즈, 쥐즈라고 써야 돼요.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도자가요. 우리 황도, 백도 할때그 도자예요. 복숭아 도. 복숭아 나무 아래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했을 때 도원결의 할 때도 도자가 복숭아 나무 아래 도원결의 할때 도자도 이거예요. 쥐즈, 쥐즈. 쥐즈를 먹을 때 보통 쥐즈를 벗겨 먹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빠오쥐즈라고 많이 써요, 중국인들이. 나는 근데 그 빠오가 무슨 빠오인지는 몰라. 맨날 빠오쥐즈라고 하거든요. 귤을 껍질을 벗겨 먹는다. 벗겨 먹을 때 빠오쥐즈라고 하는데 그 빠오자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따라 썼거든요. 중국 애들이 빠오쥐즈라고 하기 나도 그냥 원래 빠오 내가 빠오 할게. 그 빠오가 뭘까? 빠오쥐즈. 빠오쥐즈라고 써요. 귤은 까먹어야 되니까. 빠오쥐즈. 귤 까먹는다. 빠오쥐즈. 이거겠다. 매티스 소 요리님이 쓴 거. 왜냐하면 칼이 있으니까. 그래, 이거겠다. 벗겨먹는, 칼로 벗겨먹는 거니까 이걸 것 같아요. 빠오쥐즈. 이렇게 손으로 까먹는 과일은 다 빠오 한다고 해요. 칼로 해먹는 거는 씨아오 한다고 하고요. 씨아오. 이렇게 턱 깎을 때처럼 깎는 거는 씨아오. 벗기는 건 빠오. 이렇게 쓰면 돼요. 쟤 부실 쟤가 빠오. 이거는 앉는 거. 앉지 말고 벗겨. 아니, 그게 더 이상하네. 벗기는 건 빠오. 네, 이렇게 쓰면 되고요. 하오. 시과, 시과, 얘는 수박, 시과, 수박. 다음은 무과, 나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무과예요. 무과. 조금 비유해서 쓰면 멍청하다는 표현도 될수 있고요. 야자나무, 생각만 해도 뭔가 여행 간것 같고 좋잖아. 예, 기뻐. 예즈, 야자, 예즈, 기뻐. 놀러 간것 같아. 예, 예즈. 요거는 요 그림이랑 똑같아서 비파라고 쓰고요. 비파. 우리가 알고 있는 열매. 나는 비파는 들어본 적이 없고 먹어본 적도 없어요. 매이 吃过 비파. 니먼 吃过 비파마? 니먼 吃过 비파마? 我喜欢 葡萄. 아, 是吗? 我也喜欢 葡萄. 자, 비파. 니먼 吃过吗? 자, 좀 장현님! 틀렸어요. 빨리 이거 빨리 넣었잖아. 안 먹었는데 뭘 완료해. 먹지도 않았으면서 뭘 완료해. 비파 맛이 어때요? 我也没吃过. 저도 안 먹어봤어요. 아, 很甜. 달아요? 甜吗? 甜, 甜. 대만에 판대요. 이걸 먹으려면 대만까지 가야 돼요. 자, 요거는 먹어봤어요. 요거는 가끔 애슐리 가면 애슐리에 망고하고 火龙果 같이 섞어가지고 냉동으로 팔아. 냉동으로 그 떠먹을 수 있어요. 난 그것만 먹고 와. 애슐리 가면 있어요. 火龙果, 火龙果. 무맛이에요, 무맛. 아무 맛도 안 나. 火龙果, 火龙果. 이렇게 생겼어요. 火龙果. 애슐리 가면 있어요. 火龙果, 火龙果. 자, 끝나갑니다. 柠檬, 레몬, 柠檬, 레몬, 柠檬, 레몬, 柠檬. 이거 요거는 菠萝, 菠萝, 菠파 비슷하잖아. 菠萝. 파인애플, 菠萝, 파인애플. 중국 이거 되게 싼데. 중국 가서 이거 파인애플 진짜 많이 먹고 올 거야. 菠萝, 파인애플. 그리고 자오메이 친구, 람메이. 자오메이는 딸기, 람메이는 딸기 친구, 블루베리. 람메이, 람메이. 남색 딸기, 람메이, 람메이.
먹으면 이빨 퍼커려져요. 조스바 같이. 람메이, 람메이. 요거는 아직까지 원인을 모르겠어요. 미호타오, 미호타오. 미호타오는 미호는 원숭이, 타오는 타오즈다 복숭아. 왜什么是 키위? 是 미호타오. 원숭이처럼 그 까실까실한 털이 원숭이 털 같다는 말이 제 설득력 있는 것 같아. 자오메이도 펑요, 람메이, 很好. 이렇게 쓰면 기억하면 돼요. 미호타오, 미호타오. 왠지 모르겠어. 빙고 알죠? 빙고 선물해도 될까요? 빙고 선물하면 어떻게 될까요? 빙고 선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빙고 선물하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선물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해음 현상을 좋아하는데 빙고의 빙자고요. 빙안, 피스풀 하다의 빙안 하고요. 그 소리가 같아가지고요. 중국의 평안절날, 12월 24일날 서로 사과를 주고받는 풍습이 있어요. 빙구어. 선물해도 괜찮습니다. 빙구어. 그리고 하미과. 하미과는 하미라는 지방에서 나는 과일이라서 하미과고요. 참외하고 메론의 사이에 있어요. 맛이. 하미과. 我很喜欢 하미과. 在中国 하미과 很便宜. 중국에 싸거든, 하미과. 자, 다음은 복숭아 중에 애기 복숭아예요. 잉타오. 잉타오, 잉은 잉얼 할 때, 갓난애기 할때 잉자예요. 애기들이 잉잉 우니까 잉얼, 잉얼 할때 잉에다가 타오가 만나서 잉타오, 잉타오, 앵두라고 쓰고요. 잉타오. 그리고 리, 리는 배인데요. 배는 선물해도 될까요? 배 선물 좋아요, 안 돼요? 좋아요, 안 돼요? 리, 송리우, 可以吗? 될까요? 멜론 주세요 해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겠죠? 리, 안 돼요. 얘는 선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리랑 이혼하다, 리별하다, 이혼하다, 이별하다에 리비에 하고 발음이 같기 때문에요. 먹고 떨어져란 뜻이 되겠죠? 리칼, 리비에다 리. 그래서 선물로 주지 않아요. 선물 주면 이제 그만 나를 놓아달라는 거겠죠? 리혼. 이제 막 너무 남편이 꼴 보기 싫어. 그럼 매일마다 배를 깎아. 그것도 반으로 딱 잘라. 자꾸자꾸.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배를 반 잘라 먹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통으로 샤워해가지고 먹거나 이렇게 먹지, 배를 반으로 딱 자르지 않아. 그러면 같이 먹는 사람이랑 리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쓰지 않아. 선물로 주지 마세요, 리. 그리고 요까지가 21개였네. 쭉다 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요것만 보고 이제 세 봐. 각자. 내가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어. 21개 중에 몇개 기억하는지 세 보세요. 내가. 제가 저는 성조까지 확실히 아는 거. 일단 첫 번째 여지. 레몬. 저는 21개 얼추 외운 것 같아요. 레올리엔까지. 자, 기억이 많이 안 나.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따지아 완샹아 언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니야. 배 구할 수 없어요, 중국에서. 왜? 배 중국에 많잖아, 리. 리. 자, 어느 정도 기억나요, 여러분? 连连看, 不是这个连连看, 我们都要背下来, 这个.